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기아 올뉴스 렌토 디젤 2.0 2WD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3,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보시면 스톤칙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본넷도 보겠습니다. 네, 본넷에도 스크래치 크랙 없이 깔끔한 거 상태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도 볼게요. 범퍼 쪽에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13으로 75%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볼게요. 네,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도어 쪽쭉 보겠습니다.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네,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59로 8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뒤쪽 볼게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네,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해서 더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먼저 볼게요. 휠 보시면 네, 2열 뒤쪽 휠도 스크래치 크게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네,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스크래치 크게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3,561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위쪽 볼게요. 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피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합니다. 핸들 오른편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도 사용 가능합니다. 밑에도 볼게요. 전자식 파킹,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보조석에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도어 쪽에도 보시면 열선 시트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네, 깔끔하게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도 보시면 2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하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볼게요. 뒤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도 볼게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네,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위쪽에서 봤을 때 누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도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2.0 2WD 노블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선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